안녕하십니까. 전남 여수시 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입니다. 이번에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한 저에 대한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에 대한 명의 신탁 의혹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명백한 오해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대해 2022년 3월 16일 매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세부 계약서 내용을 보면은 매매대금 23억 원 중 계약금 2억 3천만 원을 바로 영수하고 잔금 20억 7천만 원 중 6억 원을 3월 22일에 영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 14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5월 17일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서의 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동시에 3월 22일에 지급받지 못한 잔금에 대해서 매수자의 동의하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5월 13일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 7천만 원을 수수하고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5월 13일 이전 조사 내용을 기반하여 근저당 설정한 2개월이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매매가 아니라 명의 신탁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권익위원회의 이런 조치는 명백한 사실관계 미확인으로 인한 오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매수인 한 모 씨와는 친인척 등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정상적인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합니다. 권익위는 잘못된 수사 의뢰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고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고 당 지도부는 탈당 권유도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